안녕하세요. 산업정책비서관 최희봉입니다. 전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이름이 길어서 이후부터는 전환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전환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46만 명의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한 청원님께서는 전환법에 대해서 정부가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악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9월 4일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서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인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인 여러분들의 이러한 간청이 국회에도 전달됐고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 대행업, 병행 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 원 수준의 시험, 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시험과 인증에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국내 4만 7천 개 섬유업체를 비롯한 가죽제품, 장신구 등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 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둘째, 3만여 명의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의류, 가죽, 장신구뿐만 아니라 가구,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140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도 KC마크가 없이 구매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셋째, 약 2천여 명의 병행수입업 사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선행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KC인증이 면제됨으로써 시험인증에 부담 없이 병행수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면제 품목은 국가기술 표준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제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